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포도는 특유의 향과 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인데요.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각종 섬유질이 풍부하여 피로회복은 물론 면역력 증강, 항암 효과에도 타고난 힘을 발휘해 예로부터 신이 내린 과일로 불렸습니다. 또한 포도는 7월에서 9월은 강렬한 여름 햇빛을 받아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어 여름 무더위로 지쳤던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보약 같은 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포도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여러 가지 효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포도와 같이 먹으면 좋은 사과입니다. 이 포도는 여름 과일이고 또 사과는 과일 과일이기 때문에 궁합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이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포도 카테킨 성분이 만나면 피가 꿀처럼 끈적끈적해지는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호흡 장애, 암 예방, 기억력 증진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합니다. 두 번째는 수박인데요. 이 포도와 수박의 인효작용으로 몸의 붓기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 수박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포도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줘서 찰떡궁합입니다. 또한 신장병 예방 등 콩팥에 좋은 영양을 준다 합니다. 참고로 이 카레를 만들 때 포도주를 섞게 되면 피로회복과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게다가 이 외국에서는 카레와 와인을 곁들여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포도와 궁합이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맥주입니다. 이 맥주 안주로 과일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열대 과일을 비롯한 찬성질의 과일과 또 찬성질의 맥주가 만나면 소화 불량 및 배탈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포도와 맥주는 자제하셔야겠죠. 포도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암 효과입니다. 이 포도에는 여러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유방암, 대장암, 피부암, 간암, 전립선암 등은 이암 발생을 억제하고 종양 크기를 줄인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에서 이 플라보노이드 섭취는 폐암과 신장암의 위험도를 낮췄고 플라보노이드 일종인 케르세틴과 나린제닌 섭취가 가장 높은 섭취군은 가장 낮은 섭취군에 비해 폐암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이 전립선암 또한 발생의 위험이 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이 포도수에 함유된 프로안토시아니드는 암세포 자멸을 증가시키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암으로 발전하는 진행 정도를 억제시킨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다소의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덩어리의 크기를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 및 재생 주기를 감소시켜 유방암 발생을 억제합니다. 또이 대장암이나 직장암 발생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몸에 좋은 플라보노이드는 포도 껍질과 씨앗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 효과를 위해서는 포도 껍질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혈관 질환 예방. 이 포도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에 특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의 이 폴리페놀 성분이 뇌 속의 혈액순환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며 이 포도 칼슘 성분 역시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붓기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치매에 관한 동물 실험에서 이 지들에게 도피대 위치를 학습시킨 후 도피대를 찾아 수용하는 거리를 재었더니 훈련 넷째 날, 이 첫째 날보다 고지방 식사를 한 쥐는 30% 거리를 단축시키는 데 반해 고지방 식사에 이 레스베라톨을 함께 섭취한 쥐는 70%까지 거리를 단축시켰습니다. 치매가 걱정인 분들은 이 껍질까지 섭취하는 게 좋죠. 세 번째, 치아 건강. 포도는 치아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는 포도에 함유된 이 폴리페놀 성분이 충치의 원인이 되는 입안 균과 입속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의 바이러스를 없애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페놀 성분은 포도 씨 안에 많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당뇨병 이용 감소. 2013년 BMJ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스가 아닌 특정 과일은 성인의 제2형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18만 7,382명의 참가자가 참여하고 22년 동안 연구가 지속됐습니다. 참가자 65%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블루베리, 포도, 건포도, 사과 또는 이 배를
3인분씩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7% 낮았습니다. 효능은 여기까지고요. 이 포도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지만 농약이 걱정돼요. 껍질을 안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포도는 이 농약을 씻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20분에서 30분간 담가두었다가 씻어 먹거나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린 물에 씻어 먹으면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앞서 제가 포도가 당뇨병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요. 당뇨를 앓고 있는 분이 너무 많이 또 드시면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 과다 섭취는 금물입니다. 또한 고혈압약을 복용할 때는 포도 주스나 자몽 주스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식물색소가 고혈압약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분해되지 못한 약이 몸에 과도하게 쌓여 갑자기 또 혈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상 요즘 제철인 포도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도는 뼈 건강과 눈 건강에도 아주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